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빅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 쇼 번외편 시작합니다. 아이고 박소리가 좀 더 커야 되는데. 네. 아이고 지난주에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B급 인생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까? 네. 네. 꼭 할 말 없으면 저렇게 어떤 사람이 우리 뚱까롱 대신에 우리 B급 인생이 잡동사니로 패션 이슈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 잠깐만. 네. 그것도 똥똥 동일하게 하지 말고 이거 알잖아 이제. 이 주고 녹음하는 걸 안다고 사람들도. 안다고 생각하고. 야 이번 주에도 알았네요 뚱카롱님. 뭐 이런 식으로 가족하라고. 알았어.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이런 게 다 편집되는 거죠? 그렇죠. 편집되는 거. 편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 네. 자 이번 시간은요. 네 게스트 짝퉁 인터뷰 게스트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사실 이미 우리 이전 시즌 2에 패션쇼 때 나오셨던 네. 나오셨죠. 잠깐 나오셨는데 그때 원래 이제 정식 게스트로 나오셨던 게 아니라서 저희가 다시 요청드려서 오늘 나왔는데 이파로 우리 국혜승 교수님 나오실 때 같이 나오셨죠. 네, 이성동 디자이너 얼킨의 이성동 디자이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옆에 계속 서 계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번에 정말 너무 잠깐 나오셔가지고 너무 아쉽기도 하고 예 그때 제가 코너로 한 20분 정도 코너로 문근의 인디신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두 분 같이 나오시니까 예, 얘기하다만 것 같아가지고 패션에 예술을 불어넣다 딱 쓰셨어요. 그래서 네. 네 여기서 뭐 나머지 내용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예술과 패션을 접목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이렇게 뭐 글로 설명이 됐지만은 다시 본인이 직접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아 한 번 더요? 똑같은 네. 내용? 그런 기능 말고 그냥. 네. 먼저 저희는 그 예술가들의 벌어지는 습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가방을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좀 가방 브랜드인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의류 자파가 같이 있었고 사실 초창기에도 판매가 의류 반, 뭐 가방 반 이 정도였다가 되게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면서 가방이 쫙 성장을 하고 많은 이슈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그니처화 된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그냥 디자이너가 뭐 사회적 이슈나 또 작가분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컬렉션도 보여드리고 새로운 거 또 참신한 거를 통해서 좀 예술 문화를 대중들에게 소개를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크게 저희가 세 가지 라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컬렉션 라인이라고 해서 뭐 서울 패션 위크에서 컬렉션 하는 되게 실험적이고 뭐 저의 감성이 좀 듬뿍 담긴 그리고 작가분들과도 협업을 하는 그런 하이엔드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티스틱 라인이라 해가지고 제가 대중적으로 조금 많은 분들이 구매 가능한 뭐 소위 말해서 디자이너 브랜드의 어떤 선에서 좀 가성비가 좋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좀 만드는 그런 아티스틱 라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오는 업사이클링 라벨 이렇게 세 개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문근하기 전에 문근네라는 옷가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템이 그 미국에서 수입되는 니트 아이템 있죠. 니트 아이템을 가지고 팔 잘라가지고 발도시 만들고 몸통으로 스커트 만들어서 업사이클링 시초 거의. 제가 그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러 가지 맞을 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02년도, 99년도 이때 네. 마르지엘라 컬렉션에서도 업사이클링 이미 있어요. 그때 아예 쇼피스가 너무 멋있는 업사이클링이 있고 제가 그 이력 프로필 내용 중에 하나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션 정기 배송 서비스 스트리밍 웨어 얼킨 스트리밍 박스 런칭 이게 하나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저희가 작가들과 항상 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막 하다가 뭐 하나 옷 하나 협업하고 이러면
별로 작가분들이 제공되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뭐 실제로 프리미엄 라인 같은 경우는 작가들의 실제 그림으로 가방 만들어서 조금 고가 라인으로 판매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아예 50%를 드려요. 실제 그림이니까. 근데 작가의 그림을 뭐 프린팅을 하거나 자수를 치거나 이렇게 소스로 활용한 경우에는 5% 정도로 로열티를 드리는데 그게 한 아이템에 협업을 한다고 해서 들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아예 월 단위로 그냥 우리한테 관심 많은 매니아층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주기적으로 한번 보내보자. 그냥 우리 수익도 수익이지만 수익보다는 작가들도 알리는 어떠한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자 해가지고 월 단위로 작가와 협업한 제품 하고 뭐 엽서 등의 작가의 그림을 등이 없어 뭐 작가 정보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화 해가지고 월 단위로 보내주는데 그게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네. 뭐 이런 게 근데 그게 29,900원 오! 또 사실 한국 인구수가 저희가 1억이 안 되니까 내수 시장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성공한 어떠한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실패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마케팅적이고 또 재능순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또 CSR일 수도 있고요.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 부담이 없고 공돈을 받고 어떠한 마케팅이나 혹은 선물을 제공한 느낌? 최근에 그 롯데 뮤지엄하고 콜라보로 케니 샤프 슈퍼팝 유니버스전을 최근에 하셨나요? 네, 케니 샤프가 네.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네. 해서 그 같이 룸메를 했던 사람이 그 파워 아티스트의 거장 누구죠? 스킬크 앤디 워홀하고 앤디 워홀 아 앤디 워 앤디 워 그게 생각나네요 진짜 앤디 워홀 그 분들과 앤디 워홀 누구 누구지 잠시만요 키스 헤링 뭐 그런 분들이랑 친구였대요 다 같이 뭐 방도 같이 쓰고 근데 다들 돌아가시고 혼자만 이게 살아 계셔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잘 나오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떤 꼭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고민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으면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듣고 싶지 않아 지금 고민이 네. 가장 큰 고민이 네. 볼륨화예요 볼륨화 볼륨화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그걸 위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법인으로도 바꿨고 그리고 아예 이제 투자 시장 쪽으로도 저희도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볼륨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볼륨을 키우려면 패션이 사실 5조 규모라고 하지만 그 중에 디자이너 브랜드가 차지하는 건 되게 적잖아요. 되게 협소한데 네. 그 시장을 넘어서 좀 대중시장으로도 진출하기 위해서 제가 아티스틱 라벨이라고 하는 세컨까지는 아닌데 얼킨의 컨셉은 있지만 조금 가성비가 좋은 그 라인도 되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또 소비자들도 거기서 이제 만족을 느껴야 이게 볼륨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엄청 볼륨화 시킨다는 게 디자인부터 뭐 유통, 판매, 마케팅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네. 그럼요. 보통 저희가 뭐 어디 가서 IR을 할 때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을 하시면서 업사이클링 아이템, 물질적인 거죠. 그걸 하시면서 왜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량 생산 자체도 작가들의 작업을 가지고 혹은 뭐 필요하면 난단이나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하니까 그런 식으로 물질적인 걸 뛰어넘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브랜드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좀 물질적인 거에만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그래요. 받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그 디자인 쪽으로도 약간 뭐 학생 때 수상도 공모전 많으니까 수상도 많이 했고 그런 조금의 재능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화를 못 시키는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처음엔 저희가 막 습작을 수거하기 위해서 미대나 영업을 막 다녔어요. 영업이라고 얘기하면 뭐하고 가서 뭐 이런 걸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새 캔버스를 교체해주지도 못했고요. 초창기니까. 근데 어느 정도 조금 몇 년 지나다 보니 이제 먼저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이제는 거의 뭐 문자나 뭐 카톡으로도 먼저 더 연락을 주시기도 해요. 이메일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편하고
그리고 작가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작가 전시를 열어주다 보니까 그때도 작가 포트폴리오들이 확 모여요. 마지막으로 혹시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 네. 저는 오늘 나와서 네.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을 만날 줄 몰랐고요. 너무 조금 감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얽힌 자체가 조금 대중분들한테 이제 알려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기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사실 업사이클링이 메인인 브랜드가 컬렉션에 서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그런 약간 행정을 좀 만들어가고 있으니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혹시나 여기 예술 관련된 분들이 이 방송을 듣거나 보신다면 만약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까요? 이제는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편하게 연락 주셔도 저희 항상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얽히는 뭐뭐다. 그래서 뭐뭐에 적합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얽히는 뭐뭐다. 얽히는 예술 하이브리드 패션 브랜드다. 와, 얽히는 예술 하이브랜드 패션 브랜드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예술가 어떠한 걸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역시 그 단어도 예술적인데요. 제가 볼 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번외편 문근의 인디신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